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드디어 5월달이 되었네요. 와, 점점 여름에 가까워오는 7월달이 가까워지니까요. 장마가 이번엔 어떻게 올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에 잠시 뭐, 그런 그 날씨, 세계의 날씨 뭐 이런 영상들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중국에 보니까 홍수가 나고 이렇게 비가 온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 미국도 난리고 중국도 난리인데요. 그 비구름 때가 우리나라로 온다는 얘기도 뭐 아직까지 모르죠. 아직 기간이 많으니까. 그 기간이라는 게 장마 때 굳이 온다는 보장이 아니고 요즘에 날씨가 자연이 많이 망가지면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니까 조금씩 걱정은 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저의 바람이잖아요. 아유, 그렇고도 그렇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선선한 바람이 있을 때는 시원하다가 이제 바람 불지 않고 따가운 햇살 안에 있으면 아우 좀 덥다 할 만큼의 온도가 됩니다. 그래도 아직 인천 날씨는 22도, 23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낮 온도가 그렇고요. 밤 온도가 쌀쌀하더라고요. 밤 온도는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있으면 많이 춥다 할 만큼 그런 온도인데요. 지금 어저께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나마 지금 보여드리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못난이가 자꾸 보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가 와서 좀 물을 먹었어요. 물을 좀 먹기도 하고 너무 말라 있지 않는 상태라서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입장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아이들 빨리 하얗게지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홍매화가 조금만 한달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요런 입장이 없어지면서 깨끗한 입장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약간 지저분함을 있어서 잘 보여드리진 않는데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어저께 물관수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라 여기 있는 아이들,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한테는 물관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고요. 아, 요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얘가 핑크 크리스탈 같은데요.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이뻐졌습니다. 요렇게 보여드렸는데 예전에는 얘가 우짤한 입장이 많아서 들쑥날쑥하게 됐고요. 입장이 단숙의 간격, 그러니까 간격이 아니라 단숙 입장 차이가, 길이 차이가 참 많았던 아이인데요. 요렇게 예쁜 얼굴을 단정하게 하고 있네요. 길었던 입장들은 다 하엽이지고 따글따글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나 봅니다. 등치가 한창 키워주는 상태에 있어서 너무나 튼실하고 예뻐 보입니다. 요런 얼굴을 만들기까지 그 우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한 저희 집에서 1년 넘게 지나니까, 1년 반 정도가 지나니까 요렇게 긴 입장들은 떨어지고 예쁜 얼굴을 보여주나 봅니다. 아, 조금 말렸어요. 긴 입장들 빨리 떨어지라고. 근데 너무 말려버리면 이 속에 있는 입장까지 살이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요. 얘가 물은 먹고 싶은데 물을 안 주니까 겉에 입장으로 얘가 영양분을 섭취하게끔만 살짝만 물을 줄여서 주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단정합니다. 이뻐요. 여기 위층에 있는 아이들이랑 밑에 있는 아이들, 비가 와도 물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저께 도둑비가 온 것처럼 물을 주었습니다. 안방 쪽 베란다 왼쪽에는 물을 줬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너무 일하다가 잠이 와서요. 잠 깨려고 걔네들한테도 오른쪽 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을 주고요. 얘네들은 새벽에 잠자기 전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 얘네들한테 물 준다고 제가 잠이 부족해요. 어저께 잠드는 얘네들한테 물 준다고 새벽에 3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물을 얘네들한테 지금 요번에 물준 간격을 보면요. 14일에서 15일인가 16일 정도에 얘네들한테 물을 준것 같아요. 될수 있으면 14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뭐그 중간에 여기 있는 아이들, 아이스핑키 같은 아이들이랑 와인피치 같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한테는 물을 줬습니다. 물을 충분히 준 상태, 그러니까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전체 관수할 때도 얘네들한테 물을 좀준 택이에요. 그래서 얼굴 유지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요렇게 오렌지 멀로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서 요번에 물 관수해준 그 간격을 보면
15일, 요 정도에 15일에서 16일 정도에 물을 준 것 같아요. 2주 간격에 주는 것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엽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얼굴을 잘 유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물을 줄 때 챙겨주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작아져 있는 아이들은 자리 바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 얼굴을 크게 키우고 바깥에 못 나가고 있는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는 매직아이인데 이름표 안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직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줄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인 거는 여기 있는 얘가 크로코다일인데요. 요 아이를 제가 잘 키우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얼굴을 자꾸 줄인다거나 입장을 자꾸 말려서 떨어뜨린다거나 해서 고사를 시켜서 제가 죽인 경우인데요. 이번만큼은 중간에 물 줄 때도 얘를 물을 주고요. 전체 관수할 때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입장을 유지하고요.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자구도 잘 내어주는 아이라서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을 제가 좋아라 해서 수집하듯이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베리들하고도 얼굴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다 놔두고 물갈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많이 예뻤던 얘가 오리온인데요. 얼굴을 너무 많이 줄인 택입니다. 얘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나마 아팠던 입장들을 다 하엽을 지우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봅니다. 지금 단단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생장점에서 좀 건강한 모습이 보여서 안심하고는 있는데 왠지 자리가 아깝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합식을 해줄까 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예쁘잖아요. 예쁜 아이들끼리만 합식을 한번 해볼까요? 자리를 조금씩 이래저래 자리를 내어야지만 됩니다. 얘는 휴밀리스 같은데요. 휴밀리스가 여기에서 하엽을 좀 많이 지고 있었어요. 얘도 물간수가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물 주는 걸 얘를 빠뜨렸는 것 같아요. 안 빠뜨렸나?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어저께는 도둑비처럼 물을 준다고 얘네들한테 막 더 주고 싶은데 할 만큼 됐는데요. 그래도 화분 밑에 젖는 걸 확인하고 그만 주는 걸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다시 비가 오잖아요. 보고 물 반응을 잘 못한다던가 좀 물이 부족하다던가 뭐 이런 아이들은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저면 관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물을 조금 더 주든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햇살이고 한쪽은 햇살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에 어떤 데는 너무 짙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요 아이는 물을 좀 자주 주는 택이에요. 얘는 캘리포니아 선셋인데요. 상당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하엽이 많이 져서 얼굴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얼굴 입장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요 아이는 1년 4계절 초록빛감은 잘 보여주지 않아요. 초록빛감 잘 보여주지 않고 겨울 되면 더 진한 여기 보이죠? 반점 같은 이런 진한 색으로 올려주고요. 여름에 가깝거나 좀 더워지면 색깔을 이렇게 맑은 색깔로 빼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비안트가 얼굴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비안트도 생각보다 물을 그닥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얘도 좀 일반적인 간수, 물간수해 주는 2주 간격 그 정도에만 지켜서 물을 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독일 샴페인 그닥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요 아이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밑에는 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독일 샴페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무난하게 잘 크는 거는요. 구스럴키 금이 제일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활기차 보입니다. 얼굴을 막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아이라 너무 예쁘고요. 요쪽에 위에 있는 아이들 물 다 주었다고 요렇게 찍어봅니다. 어저께 잠은 좀 부족하게 잔 것 같아서 피곤하기는 한데요. 요렇게 물 주어서 요 아이들이 목마름이 좀 해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못 키운다는 울리카테 카바나가 건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생장점에서는 그나마 뭐 얼굴이 초록빛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아 진짜 제게 어려운 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물관리를 얘한테 딱 맞게끔 해주지를 못해서 그런 거겠죠. 뭐든지 다 여기는 물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노숙한다는 한에서 제일 잘해줘야 되는 거는 물관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이 아이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가 프리티 우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아리엘이에요. 저쪽 편에 가면 아리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아리엘의 얼굴이 너무나 예쁩니다. 요렇게 키워보고 싶었는데, 요렇게 크는 걸못 해봤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잘 크다가도 갑자기 물 반응을 너무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면서 입장이 들쑥날쑥해집니다. 줄어들었다가 길어졌다가 이렇게 된 거죠. 요 아이 얼굴을 계속 잘 유지하면서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예쁩니다. 웃자람이 있는 아이로 데리고 왔는데 지금 생장점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모습이 예쁘고 살을 도톰하게 찌워주는 게 예쁩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여기에서 잘 살아줍니다. 얘는 한몸 군생인데요. 요 아이는 물 관리 잘해서 예쁘고 엠보처럼 볼록볼록한 그 주름이 아니고 그 보조개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으로 자라지 않게끔 유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얘가 어떻게 커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제가 요 아이 이름이 요 아이 얼굴 너무 예쁜데 얘가 샤를로즈일까요? 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얘를 이름이 뭘까요? 너무 예쁜데? 이름표가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얼굴이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아무리 봐도 이름표가 보이지 않네요. 너무 예쁜 아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몽블랑이 이렇게 꽃처럼 예쁘게 있습니다. 지금 색감이 같은 건데요. 얘가 햇살을 봐서 이렇게 색감이 날리네요. 너무나 예쁘고 붉은 손톱이 귀엽습니다. 산딸기는 여기 와서 좀 약간 얼굴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쪽에. 아침에, 오전에만 드는 햇살 속에서는 어느 정도 켜졌는데요. 여기에서는 얼굴을 많이 못 키우나 봅니다. 그리고 얘가 윈디가 아닌가 싶은데, 아이고, 예쁩니다. 윈디도 예쁘게 키워놓으면 정말 예쁜 아이잖아요. 얘를 오래도록 잘 키워야 되는데요. 제대로 한번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요 아이, 3두짜리 아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놔두고 키워보는데, 이번에는 잘 커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애가, 얘가 아드리안인가? 아드리안하고 참 많이 닮았는데 블랙 아이스랍니다. 요 아이도 꽃대를 물고 있는데요. 다육이 꽃대는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요렇게 꽃대에 종 같은 모양의 요 아이가 요런 모양이 있고요. 다른 아이들도 봐도 요렇게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요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 요 아이들 꽃대 지금 다 잘라주기도 해야 되는데요. 꽃이 꽃 보는 재미도 저는 많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다가 끊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잘 자라주는 요 아이의 이름은 아이스크림이 있고 프리티 우먼이 있고 또 있죠. 프리티 우먼이 있고 지금 아이스크림이란 아이스크림은 어떤 아이인지 알겠고요. 프리티 우먼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고 아이 이름하고 헷갈립니다. 요 아이는 프리티 우먼이 아니고 아모르파티. 제가 아모르파티고 얘가 프리티 우먼인가? 아, 헷갈리네요. 요 아이들은 조금 더 키워서 봐야 될것 같아요. 얼굴이 얘가 정말 너무 뚱뚱합니다. 이렇게 뚱뚱한 아이는 제가 아까 이름을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얼굴로도 제가 잘못 봤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더 성장시켜 봐야 알것 같아요. 제가 이름표를 빨리빨리 달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요렇게 형편없이 이름표 없는 아이가 돼버렸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간주 요 아이를 하나 더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요. 요 아이 입장 관리 잘해서 단수 많은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지금 예전에 기존에 키우던 아이는요. 단수 많이 되는 걸 진짜 하기 힘들어서 조금 어린 아이, 이꾸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라울이 여기에서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서 환경 적응이 완전히 되지는 못했나 봅니다. 살짝 말랑거려요. 그래서 물을 주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얘도 아직 라울을 제가 잘못 키우다 보니까 라울도 물 주는 주기가 제가 어떻게 줘야 될지 아직까지 얘랑 얘기 중입니다. 목마르니? 이러면서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지만요. 계속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렇게 예쁘게 있고요.
여기 요 아이가 휴비스예요. 여기 아이가 휴비스인데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휴비스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한데 아직 어려서 그런 걸까요? 여기 있는 아이, 요 아이도 휴비스고요. 요쪽에 있는 아이도 휴비스래요. 근데 입장 생김새가 이렇게 다른데 판매하실 때 잘못 알고 판매하신 게 아닌가? 얘는 다른 아이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가 휴비스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 있는 아이는 좀 다른 아이 같은데 새엽도 있고 환엽도 있고 뭐 이런 걸까요? 얼굴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한테 선물 받았다가 거진 다뭐 한두 아이 보내고 또 너무 헐빈해서 또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타는 적을 만들었네요. 여기에 홍대야금을 여기다 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너무 안 이쁘게 사진 영상이 찍힙니다. 얘가 안 이쁜 얼굴은 아닌데 어두워서 그런 걸까요? 얼굴이 별로 안 이뻐 보이네요. 저희 집에서 수빙잉이 너무나 잘 자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금을 만나게 돼서 얘를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도 수빙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처럼 잘 자라줄까요? 기대를 빵빵 해보는데 그 기대에 얘가 부응을 해줄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여기 자리에서 지금 최대한 햇살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 곳에서 놔두고 키우는 중이라서요. 더 햇살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레온 나이트입니다. 원래 기존에 키우던 아이가 두 아이가 있었고요. 얼굴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큰 아이 얼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합식해 준 아이입니다. 근데 꼭 자구를 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레온 나이트도 이렇게 보면 색깔이 노르스름하다가 보라색 계열도 살짝 보여주는데요. 예쁩니다. 더 물들어 왔을 때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해서 더 이상은 정보가 없네요. 여기 있는 아이가 캐라리언이 아닌가 싶어요. 요 아이도 아까 보여드렸던 크리스탈하고 많이 닮았죠. 핑크 크리스탈하고. 근데 요 아이의 물들미 조금 더 화려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얘가 조금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요런 입장 있잖아요. 요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입장도 얇게 해서 얘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좀 다져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핑크 크리스탈도 이런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입장을 가진 아이였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핑크 크리스탈이 예쁘게 자라주고 있잖아요. 캐라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긴 입장들은 많이 떨어뜨리고 예쁜 얼굴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다육이가 그렇겠지만 다육이들을 얼굴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육이들이 나이가 들어야 합니다. 아, 왜 영상에 보여주는 다육이만 이쁘고 내 다육이는 예쁘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예쁜 다육이가 되어 있는 아이들만 골라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예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모를까 그거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키우면서 모든 계절을 맛보아야 예뻐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렇게 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비경젤리가 참으로 예쁜 아이입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터지고 타고 얼고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런 입장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을 완전히 했어요. 이제 올해 가을쯤 되면 예쁨이 잘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있는 루비다나, 아우 다육이는 진짜 키우기 나름이라고 하면 제가 다 키운 것 같죠. 자연에 맡겨야 되는데요. 요렇게 잘 자라주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루비다나를 이래저래 크게도 한 외두로도 키워보고요. 작게도 키워보고 하는데요. 올해만큼 이렇게 이쁘게 잘 있어주는 루비다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뻐도 되나 할 만큼입니다. 이쁘죠? 통통한 입장에다가 요렇게 얼굴 단수도 많이 해서 통통하게 잘 자라줍니다. 저 처음에 얘 키울 때는 루비다나가 뚱뚱하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물을 자주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세요, 마르님.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도 물을 조금 미인들처럼 줬었거든요. 얘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얘도 물을 좋아라 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기적으로 12일에서 14일 안으로 챙겨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얘네들이 어린아이거든요. 이렇게 이꼬지 된 아이들처럼 되게 어린아이들 아이였어요. 얘도 완전한 묵둥이가 아니고 어린 애기였어요. 완전하게 초록이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심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더 물이 필요, 성장기라서 물이 더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묵둥이가 된다면 그렇게까지 물을 많이 찾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려서 저도 답답한 면이 있네요. 조금 더 키워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떨어져라.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리엘이 저희 집에서 오래된 아이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입장이 중구난방이죠? 커졌다, 작아졌다가, 이렇게 변이로 하트 모양 입장처럼도 보였다가, 이렇습니다. 얘가 지금 꽃대를 물고 있어서 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 입장들은 사실 다 없어져야 할 입장들입니다. 요런 거 보면 한번 삽목해가지고 자구를 더 나오게 해서 군생으로도 키워보고 싶다 하는데요. 얘를 끊어서 더 좋은 자리에 보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요대로 둡니다. 저희 집에서 예쁜 데룰루 예쁘죠? 지금 보여드리는 중간 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물을 주려고 어저께 노력을 많이 하진 않고요. 그냥 맛보기만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짝 목마름을 축여주지 않으면 하엽이 더질 것 같아요. 지금도 하엽을 계속 떼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버티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물을 조금 챙겨주고 했습니다. 데룰루 참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생김새가 너무 예쁘고 풍성함이 다릅니다. 아, 예뻐요. 어저께 물을 줄때 여기에 있는 집시한테도 물을 다시 줬는데요. 요즘에 집시가 너무 예뻐졌습니다. 입장에 물이 오르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토동토동하게 살찌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입장 단수도 조금 더 많아지는 것처럼도 보여요. 올 겨울에 내보낼 때, 여기 다시 내보낼 때 너무 얼굴을 안 이쁘게 하고 있어서 제가 얘네들 물 많이 주고 얼굴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4월달, 3월달,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요렇게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아, 물을 잘 먹여야 되네. 얘네들은 정말 거하게 물을 먹여야 할까 봐요.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잘못 키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주면요. 너무 행복해요. 여기 있는 샤프트에도 물을 잘 먹었나 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빨갛게 물드는 샤프트에 1년 내내 붉은기를 볼수 있는데요. 여름 되면 초록빛감이 좀 올라온다 그래도 완전하게 초록으로 다 바뀌진 않더라고요.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백모단인데요.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양옆에 앞쪽, 뒤쪽으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꼬지로 키웠던 백모단입니다. 백모단도 이꼬지로 키우기 참으로 좋은 아이라서요. 외두로 판매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가격 저렴하게 해서 얘를 외두로 하나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이꼬지를 한번 해보세요. 100%입니다. 너무나 이꼬지로 잘 커주는 아이라서 이 아이는 살리는, 얘가 물이 좀 약간 까탈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는 2주에 한 번씩만 맞춰서 물을 준다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 않은 아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장마 때, 그러니까 제가 주는 물이지만 장마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내리는 빗물이니까 얘가 뭐 2주 전에 먹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내리는 비가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연거푸 먹는 거? 그런 것만 조심한다 그러면 얘는 정말 잘 살아남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꼬지로 진짜 바닥에 딱 붙여놓고 키웠던 아이인데 요렇게 목대를 올리고 있네요. 다시 한번 수영 관리를 받아야 될것 같고요. 저마다 똑같은 거진 비슷한 크기로 심어졌는데 더 많이 큰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죠. 지금 요 아이들은 뚱뚱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예쁩니다. 백모단은 입장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꼬지가 나는 거라 제가 될수 있으면 얘는 이꼬지를 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백모단 이꼬지가 한참 많을 때 나눔도 하고 막 이랬을 때는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진 없어요, 아예.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 다시 흙갈이? 그 다음에 얼굴 정리를 해줄 때요. 입장이 떨어진다면 진짜 고이고이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석연아 금도 여기에서 자리 잘 잡고 있고요. 요 아이도 한번 가지 꺾어서 수영 관리 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요렇게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물을 자주 줘서 좋아라 하는 아이는요, 여기 있는 요 아이 더스티 로즈가 아닌가 싶어요. 더스티 로즈도 물을 어느 정도 챙겨줘야 하는 아이인데요. 요번에 물을 얘를 자주 주고 난 다음에 얼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유, 지금 이게 그늘져가지고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색깔이 진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요 아이는 팅커벨인데 지금 너무 정신없이 자라서 조금은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고요. 팅커벨 금입니다. 요 아이는 기다려줘야 되고, 여기 있는 로치가, 제가 잘못 키워놓은 로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렇게 라울을 너무 못 키우다 보니까요. 라울을 예뻐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로치보다. 근데 저는 라울보다는 로치가 키우는 게 조금 더 편해서요. 요 아이가 너무나 예쁩니다. 라울은 저에게서 더 편해져야 예쁨을 느끼겠죠. 이렇게 아롱이 다롱이로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아이는 더 이뻐지고 어떤 아이들은 못난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쁘죠. 키운 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육이가 있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영상도 짧게 찍어보나 했더니 또 수다가 길었나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